그동안 저희들은 성숙에 이르는 삶,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성숙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과 성숙,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숙은 한평생 걸립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질문할 때 주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숙한 삶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일단 정리하십시오. 구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주무시냐 뭐 외출했냐 뭐 내 기도 왜 안 듣냐 막 아우성하다가 이제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고난이 내게 축복이나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찬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구원과 성숙,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숙은 한평생 걸리는데,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또 올라가 보면 새 세계가 있고, 또 올라가 보면 또 새 세계가 있고. 이게 신앙은 다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 세계, 신비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잠언 1장 1절부터 오늘 1장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절만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는 책이고요. 경건한 삶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권면해 주기도 하고요. 깨닫게도 해주고요.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용을 지키는 마음, 이런 것을 주는 책입니다. 이 잠언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축소하거나 문제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facing the issues, 문제를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정면 돌파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와 싸워 이겨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해결해야 없어지지, 문제를 놔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용기를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지혜롭게 뚫고 나가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성숙의 단계를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많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이 왜 중요하냐? 첫째,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라는 것은 고린도서에서도 중요하고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인 역사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건 다 지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때 꽤나 요령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사실 지혜는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게 지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지혜예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잠언에도 말했고 시편에도 말했지만,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눈이 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눈을 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계산은 멸망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식은 책을 보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을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지혜는 생기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훈계를 깨닫게 해준다. 이게 두 번째, 깨닫는다는 것이죠. 영어로요, unteachable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배우려고 그래. 다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뭐 좀 정보도 주고 얘기도 좀 해주고 지식 줄려는데 우선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거 왜 배워? 다 그리고 쳐버린다고. 책망도 못 받아들이고 훈계도 못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한다는 말이죠. 지혜는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준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네 가지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타락의 길, 오류의 길에서 우리를 막아준다 하는 것이죠.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그럽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여기 무슨 어리석은 자하고 젊은 사람하고 동격으로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리석은 게 많죠. 속단을 잘하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렇게 1년 1년 지나면 사물이 보여주는 게 다르잖아요. 나이를 초월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혜예요. 이 잠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슬기롭고, 슬기롭다는 말은 능수능란하게 만들어주고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더하여 준다. 5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뭐해?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이 세 가지가 있죠? 잠언,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뭘 깨달아요?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씀에 대한 예민성, 민감성, 성령의 감동, 이해력. 이 성령의 감동도 그래요. 이 이해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예민,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죠. 말씀에 예민한 거예요. 성령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데서는 아주 영이 아주 예민하고 살아있고 신선하고 그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얼른 이해하고. 미련한 사람은 절대 길 돌아서 안 가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은 저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딱 보고 지름길로 쑥 가요. 불필요한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왜 고생하냐면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 손을 갖다 불에 대봐야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 손 불 대지 말라니까요. 근데 꼭 대보고 아 아프구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영적 예민함이, 영적 예민함은 영적 불안함하고 달라요. 영적 예민함이 필요로 합니다. 7절, 8절, 9절을 보면, 근데 7절에서는 우리가 잠언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깊이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꼭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 영적 예민함, 민감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8절을 잘 봐야 돼요.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다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받고 어머니가 살아왔던 그 법을 잘 범으로 말미암아, 이거 인간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잘 보게 하는 것이 이 7절, 8절이 지금 잠언 31장 전체를 쓰고 있는 이야기의 요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9절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을 줄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잠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악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악이 도사리고 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악한 자가 우리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그 넘어짐의 돌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항상 경계하고 깨워서 악한 무리들이 너를 유혹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을 늘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다 그랬어. 그러니까 철없이 놀지 말라. 엉벙덤벙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무슨 생각나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것 같게 통으로 삼키. 이렇게 마귀가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유혹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을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 한 가지를 차고 나쁜 짓 하자 이거예요. 15절, 그러나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가는 별이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물을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헌일. 그러니까 이 새가 이렇게 보는데 앞에 그물 치는 것은 새가 절대 거기 안 들어간단 말이죠. 무릇 이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당신 주변에 속삭이는 그 음성, 게으르자, 좀 더 눕자, 일하지 말자, 손을 아랫배에 모으자, 이런 소리 듣지 말라 이거예요. 저기 가면 좋은 데가 있다, 이런 소리 듣지 말라 이거예요. 아, 저기 즐거운 데가 있다, 저기 좀 가보자,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잠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죽이지 않는 방법은 내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에서 써버리면 돼요. 그러면 돈을 나쁜 데 쓰지 않게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항상 말려버리세요. 돈 있으면 자꾸 누굴 줘버리고 좋은 데 써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유혹에 빠지는 데 쓰지 않게 된다고. 사람은요, 자기를 제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자기를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해 죄를 안 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구역 예배 간다든지 순 모임에 간다든지 새벽기도 온다든지 교회 온다든지 그냥 시간을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악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한 친구도 사귀지 말고, 이게 간단한 메시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인데 두 번째는 책망을 거부하지 마라. 책망을. 충고를 거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유혹자를 멀리해라. 악한 친구를 멀리해라. 외롭고 힘든 걸 차라리 택해라. 고독한 것을 차라리 택해라. 당신을 유혹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당신에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고, 책망, 경고, 이거를 거부하지 말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과 사람에게 불쾌감. 우리는 자칫 잘못한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가 쉬워요. 이때 어떤 의미든지 책망이 내게 올 때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20절,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광장에서 소리를 높임, 헌하는 길머리에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자,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머리에서, 성문에서. 이 말은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타인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어요. 내 감정이 지우치면 못 봐요. 뭐 그런 예 중에 하나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애들아 얼마나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를.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으면 못 보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고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혜가 소리 지른다. 길거리에서, 성문에서, 길어그리고 소리에서 소리 지른다. 24절을 보세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부한 거예요. 책망을 거부한 거예요. 지혜의 소리를 거부한 거예요. 은혜란 그 소리가 들리는 거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해요. 책망을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24절, 25절 읽었는데요,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의적 거부예요.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무관심, 무감각이에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방어하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고의적 거부를 하는 것을 23절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읽어주시,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다.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과 찜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뭐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 폭풍이 임한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를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혹자들 달콤한 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영성을 날아뜨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들 옆에 있지 마라. 그들과 시간을 보내지 마라. 아이 목사님 30년 사귀었는데요. 안 돼요. 당신 죽습니다. 그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 죽습니다. 첫째, 유혹자를 멀리해라. 두 번째, 책망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혜다. 지혜로 가는 길이다. 이게 당신 축복받는 길이다.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